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제가 수업하고 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좀 바빠져가지고요. 아무튼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짠, 이제 계절이, 추운 계절이 왔으니만큼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그려볼 건데요. 예쁘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포일 캘리라고 해서 포일 캘리할 때 쓰는 포일 로한 거예요. 보시면 예쁘죠? 오늘도 마음에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 재료는요, 이 플러스 펜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이어서 사용을 했었죠. 플러스 펜, 수성 펜이면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성 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일인데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 16장인가 13장이 있는 것을 7,000원대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들어있거든요. 오늘은 이 포일과 포일에 쓸이 글루 젤인데요. 볼펜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비교적 여기를 누르면 좀 손쉽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를 좀꽉 눌러야 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번 쓰다 보면 숙달이 좀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원하시는 위치에 대강 만약에 이쪽에 컵을 잡을 거다 그러면 컵의 위치를 대강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먼저 가로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정중앙으로 해서 세로로도 선을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컵 위에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네. 이 원을 끝으로 사선으로 선을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잔 그릴 위치를 이런 식으로 사선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것도 선을 연하게 일단 해주시고요. 완전한 상태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 전체적으로 라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원부터 한번 자리를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었으면 얇게 이제 그 컵의 두께를 잡아줄 건데요. 위쪽에는 얇게 하면서 아래쪽을 살짝 두껍게 해줍니다. 위에는 얇게 내려오면서 점점점 두꺼워지게 하고요. 맨 앞부분을 두껍게 해서 라인 테두리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의 두께를 그려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외곽을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옆에 손잡이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일단 주변을 좀 깨끗이 지워볼게요. 이쪽에는 살짝 그림자를 넣어줄 부분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그리고 싶은 만큼, 잔에 담고 싶은 만큼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플러스 펜은 비교적 물감보다 좀 사용하기가 손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의 수채화
부분에 보시면 물감으로 한 커피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일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테두리 라인과 스푼 쪽에 포일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땡땡이 컵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다 되었으면 이제 칠을 해볼 건데요. 색깔 뭐 갈색 계열, 커피색 계열 전반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31번, 13번, 32번, 30번, 7번 이렇게 되었고요. 카멜부터 브라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붉은색은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입니다. 주로 갈색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바깥쪽에 밝은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은 잡고 싶은 만큼입니다. 저는 한 이 정도를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해도 괜찮아요. 테두리를 잡아주시고요. 이때 손에 힘을 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주면 라인에 색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인에 이렇게 칠한 자국들 있죠.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촘촘히 칠해줍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촘촘하게 해서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색깔이거든요. 브라운색이에요. 브라운색을 또 올려줍니다. 아까 좀 전에 칠한 색 위에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한 컬러로 칠해주세요. 다크 브라운이나 초콜릿색 같은 걸로요. 이 테두리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칠해줍니다. 주시고 초콜릿 색상 비슷한 색으로 각각의 커피의 느낌이 있으시니까 색은 꼭 물론 이제 커피 색상이 나오려면 지금 비슷한 색상을 쓰셔야겠지만 너무 똑같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시면 아마 색상도 구독자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블랙을 써줍니다. 얘들이 자꾸 살아 움직여가지고요. 옆으로 좀 치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색깔 지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이쪽부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으로 또 한번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어우러지면서 다 보이거든요. 단일색만 이쪽이 어둡다고 그래서 검정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깊이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먼저 이제 이 커피 부분을 먼저 녹여줄게요. 그 다음에 잔 부분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위적으로 원래 했던 거랑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구독자님 보시라고 오늘은 좀 크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크기를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칠해볼 건데요. 조금 큰 붓으로 해볼게요. 바바라 8호입니다. 이거는 지금 컵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 거를 붓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티슈를 꼭 쥐셔서 물 조절을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항상 티슈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밝은 쪽부터 녹여볼게요. 물이 너무 적으면 녹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밝은 쪽 부분을 녹여줍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있어요.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붓을 한번 깨끗이 하셔서, 이번에는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 너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실게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밝은 부분을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잡으시고 이번엔 어두운 쪽을 해볼게요. 이때 너무 물이 많으면 이 중간 단계에 칠한 색깔을 다 위로 이렇게 뭉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조심 하시면서 물을 너무 많이 하신 거를 주의하실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이제 어두운 부분이 블랙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 탁해 보일 수가 있어서요. 이쪽에 아까 초콜릿색과 딥 브라운을 섞은 이 색깔이 살짝 보이도록 붓으로 이렇게 닦아내듯이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요. 밝은 부분이 나오도록. 이쪽에 지금 밝은 부분에 살짝 튀어나갔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실게요. 여기는 나중에 화이트로 살짝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칠했던 색이 물을 너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위로 번져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색이 번져 올라갔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칠하실 때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이 밝은 부분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셔서 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살짝 덜 녹아서요. 살짝 지금 물을 더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살짝 제가 수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컵 쪽을 칠해 볼 건데요. 색깔을 뭘로 해볼까요? 브라운 계열? 제가 브라운하고 지금 푸른색 계열을 했는데 이렇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떤 색상으로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붉은색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잔에 금색 포일 색깔이 올라간 걸로 하면 좀 예쁠 것 같아서 이 색으로 해보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쓸 색은요, 레드와 레드 와인 두 가지 색입니다. 먼저 중앙 쪽에 약간 빛이 들어간 느낌으로 칠해볼게요. 이때도 되도록 촘촘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컵 색이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요. 제가 컵이 살짝 큰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커피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컵 사이즈는 살짝 줄였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브라운 계열을 살짝 섞어서 이쪽 돌아가는 부분에 좀 더 진하도록 색을 섞어볼게요. 아까 썼던 색이고요. 딥브라운 색이에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도 한번 칠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 보시고 이제 또 재료를 구입하실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좀몇 차례 올려드릴게요. 여러 번 해보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녹여줄 건데요.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으로 녹여줍니다. 밝은 방향에서 어두운 쪽 방향으로 한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숨을 쉬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숨을 쉬면은 삐져나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면서 색깔이 또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여기다가 금색이나 은색으로 이렇게 포일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보시면 아까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갔지요. 제가 아까 물을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가 침범하지 않도록 물을 너무 많이 쓰시지 않을게요. 살짝만 물을 닦아냈어요. 너무 많이 번져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시면 지금 저처럼 물로 살짝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쁜 빨간 컵이 되었네요. 자, 일단은 말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레이 색깔로 지금 이 테두리 색깔 있잖아요. 테두리를 살짝 칠해줄 거예요. 직접 바르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위에 컵 라인과 그다음 이쪽 있죠? 컵 안쪽 부분, 그리고 그림자 부분을 살짝 넣어주려고 해요. 일단은 밝게 그레이, 그 다음에 딥브라운, 그 다음에 블랙을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 단계적으로 좀 어두움을 주기 위해서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작은 부스의 호수로 해보겠습니다. 살짝 칠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살짝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색상이. 이건 나중에 심하면 화이트 물감을 써서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둘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올라와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삥 둘러서 약간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이쪽처럼 한번 해볼게요.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지금 말라서요. 아까보다는 물을 조금만 덜해서 이제 안쪽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벽 쪽으로요. 이렇게 하면 안한 것보다는 살짝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블랙을 섞어서 살짝 더 어둡게 해주신 다음에 어둡게 하고자 하는 쪽을 살짝 더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물만을 이용해서 이쪽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점점점 예쁜 컵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만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자 쪽 살짝 해볼게요. 이때처럼 좀 붉은색이 위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간격을 떼고 하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간격을 뗄게요. 물만을 이용해서 살짝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너무 번개가 딱 드러나지 않도록요. 안쪽으로 살짝 진하게 색을 넣어볼게요. 물칠을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저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화이트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도 좀한 차례 말릴게요. 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피 안쪽에 무늬 있죠? 안쪽에 이런 뽕뽕뽕 내지는 이렇게 뽕뽕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두 가지 색상을 꺼내 놓으시고요. 초콜릿 색깔과 네, 브라운 색깔 두 가지를 섞으셔서 두 가지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아까 딥브라운 색깔이랑요. 이세 가지 색깔을 좀 섞어주세요. 섞어주신 다음에 구멍을 뚫어주실 건데 구멍을 내주실 건데 이 뒤에 보이는 연한 색상 있죠? 연한 색상들을 먼저 이렇게 해줄 거예요. 구멍을 찍고 싶은 위치에 먼저 연한 색상으로 뽕뽕뽕 미세하게 뚫어줍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딥브라운 색깔을 이용해서 좀 크게 구멍을 찍어주세요. 색이 좀 진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좀 적게 하셔서요. 구멍을, 좀큰 구멍을 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뽕뽕뽕. 자꾸 더 뚫고 싶은 이 충동이 느껴지네요. 언저리로 이렇게 이어서 자유자재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젤펜을 이용해서 지금 가장 어둡게 한 부분에만 흰색으로 꼭 찍어주시고요. 일단 약간 검정색 부분에는 어두운 부분에는 약간 이렇게 물자의 상이 어떻게 비쳐서 이렇게 빛반사가 되듯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가까운 데 있죠? 요 가까운 라인 쪽으로 해서 흰색으로 꽁꽁 구멍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딥브라운 색깔로 이제 안쪽에 있죠. 안쪽에도 미세한 이렇게 방울들이 보일 수 있게 찍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젤펜을 이용해서
이쪽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 굴곡을 주기 위해서 굴곡 쪽에 이렇게 빛을 주시면 약간 이렇게 물반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따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커피는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포일을 이용해서 컵 주변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글루펜을 이용을 해서 잘 나오는지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꼭 누르면서 이 볼심을 이렇게 약간 미시면 약간씩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시면 아마 사용법은 저절로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주의하실 점 뭐냐면 지금은 얘가 하늘색으로 지금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마르면 투명색이 돼요. 그 투명색인 상태에서 포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투명색이 되어도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끈적하게 손에 묻어나면 마른 게 아니에요. 이게 딱딱 건드렸을 때 약간 끈적거리긴 하지만 손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완전히 투명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점을 땡땡이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마르면 투명색이 되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잘 말려서 좀 이따 올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이 글씨를 포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서 땡땡이만 했네요. 땡땡이를 제가 실수로 이제 글씨를 쓰다가 모르고 이렇게 지우다가 여기가 삑 삐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일에 이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깔끔하게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잘 나오는지 보시고요. 여기를 눌러가면서 글씨를 써줍니다. 해피타임을 쓸 거예요. 이게 누르면서 쓰려고 하니까 살짝 지금 조절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몇 번 좀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완전히 투명해지면 다시 올게요. 자, 지금 이렇게 아까는 하늘색이었던 것이 이렇게 투명색으로 지금 바뀐 게 보이시죠? 제가 아까 이쪽에 살짝 번져나간 게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이쪽만 살짝 하나 먼저 해보았어요. 망칠까 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은색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이 좋았는지 금색을 집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맞게 사이즈를 이렇게 커팅을 하셔가지고요. 글루를 칠한 부분까지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안경 닦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문질러 줄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어서 꾹꾹 누르듯이 마구마구 문질러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짜란. 와우 와우. 어서 이상한 굉음이 들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블링블링하게 금으로 이렇게 모았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많이 반짝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글씨는 좀 화려한 색으로 해보고 싶어서요. 약간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엄청 화려하죠. 이것으로 역시 이 크기에 맞게 좀 살짝 오려야 될 것 같네요. 오려서 이렇게 놓고요. 따란. 샤라랄랄랄랄랄라. 이게 이제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부펀 썼을 때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어플도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써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두리 있죠. 이렇게 테두리하고 글씨 이쪽에 글씨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거예요. 미친척하고 막 복잡하게 했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잎들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잎을 넣으셔도 되고 약간 유칼립투스 이렇게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잔이 있는 켈리 엽서예요. 마음에 드시나요? 포일을 이렇게 이용해서 블링블링하게 해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용했던 거를 이렇게 꺼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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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브라운색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요. 갈색도 이렇게 잎들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커피 엽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딴생이 다음 엽서도 좀 더 예쁜 엽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